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최근 구입한 어마어마한 가격의 단독주택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방탄정국은 지난해 11월 서울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태원은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조지아 등 유럽 10여 개 국가의 대사관들과 사우디, 이란,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7개국을 포함한 총 50개 국가의 대사관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정국이 구입한 단독주택은 바로 이 수십 개 국가의 대사관들이 모여 있는 외교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국이 구입한 이태원 주택은 대지가 약 200평, 건평이 약 70평에 달하는 2층 단독주택으로 1976년에 지어졌다고 한다. 또한 이 단독주택은 기존 방탄 멤버들 숙소인 라인원 한남에서 자동차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국이 이번에 구입한 이태원 2층 단독주택의 가격이 무려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보도에 따르면 정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 트림하지 아파트를 약 2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정국은 서울숲 트림하지 아파트의 매각 금액인 20억 원보다 60억 원이 비싼 이태원 단독주택을 구입한 것이라고 하네요. 올해로 25살이 되는 방탄 정국이 그야말로 국내 최고의 셀럽 중한 명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태원 단독주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힙합 축하했습니다.